여러분은 외향적인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성적인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외향적인 사람이 말을 더 잘한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을 동경하고 본받아서 말을 더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말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말을 유려하게, 편안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회의를 할때 막힘없이 유창하게 말을 하고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져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의에 찬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죠. 그러다 제 모습을 보면 스스로 한심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는 매끄럽게 말을 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전에 하고 싶어하는 말을 꺼내기조차 힘들어할 정도로 내성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게꼭 말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말을 좀 적게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말만 제대로 간략하게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였죠. 사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계속하다 보면 스스로 과몰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과장해서 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돼요. 결국에는 말을 많이 하는 습관이 스스로의 신뢰와 신용을 더 깎아내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대화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사람인 겁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심리학 실험들이 증명해왔듯이 인간은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별다른 말도 하지 않고 단순히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상대방들이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대화를 매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발음이 아닌 경청인 겁니다. 스스로만 말을 많이 하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은 대화만 끊기지 않게 만든 것뿐이지 상대방한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경청을 해줌으로써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경청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삼성의 창업자이신 이병철 회장님도 살아생전에 자신이 말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이병철 회장님은 전문가의 말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파견 나온 용접공의 한마디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이셨는데 이런 경청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청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는 아들 이건희 회장한테 휴어를 남겨줄 때 경청이라는 단어를 써주기도 했죠. 누군가는 경청이라는 걸 사소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소해 보이는 것을 제대로 실천했을 때 정말 남다른 차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항상 듣기만 하고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말을 해야 할 때는 해야겠죠. 특히 누군가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우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놓은 상태라면 여러분의 설명이 더 잘 먹힐 거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무언가 해야 하는 말이 있는데 쑥스럽거나 어색해서 우물쭈물하다가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러분이 자주 했던 말은 쉽게 말할 수 있고 자주 하지 않았던 말은 어색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한다 이 말을 어색해 하는 이유는 평소에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사랑한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말을 하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원리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을 평상시에 자주 되풀이하면서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롯이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그런 말들을 반복해서 외치곤 했어요. 앞에 상대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런 연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대화의 원칙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말을 센스 있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